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욥의 결말입니다. 욥의 결말. 최근에 우리는 구원파의 교주 유병은 씨의 죽음을 보면서 아, 참 사람의 결말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돈을 수천억 모았으면 무엇할 겁니까? 도피자금을 수십억 가지고 들고 다녔으면 뭐 할 겁니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여러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내 인생 의미 없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환난 중에도 애매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엔 끝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자녀 부분에서나 모든 면에서 갑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과정 속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반드시 좋은 결말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매사에 그만큼 끝이 중요하고 결론이 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주인공이 많은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끝에 가서 주인공이 병에 걸려 죽거나 뭔가 좋지 못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여운은 좀 오래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좀 찜찜한 게 별로 썩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네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형통도 주신대요. 힘든 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신답니다.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는 뜻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욥기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린 두 가지 교훈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42장을 읽었지만 욥기 전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하 믿음으로 사는데도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 겪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애매히 고난당할지라도 쉽사리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당할 수 있으니,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당할 수 있으니, 내게 고난이 왔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땐 괜찮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어지면은 낙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절망에 짓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이 한숨소리 듣지 못하시는가 보다. 내 이 안타까운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계시기는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을 하면서 깊이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예?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매하게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처에 모함 때문에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 없는 사람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의인 모르드개가 참으로 악한 하만 때문에 회만 모르드개와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정말로 죄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게 관심이 없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가 보다, 나를 연단하시는가 보다라고 믿으면 그게 틀림없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도 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고난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 중에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 형제의 큰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제3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더니 저렇게 하더니 저런 일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평가를 하고 수군거리면서 비방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합시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배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은 이런 우위에 빠진 거예요. 요비 고난당한 걸 보니 인과응보 사상,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결과는 어떤 좋지 못한 원인, 그러니까 좋지 못한 원인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결과가 오고 좋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요비 이렇게 크나큰 끔찍한 결과를 맺고 있는 거 보니까 죄라고 하는 끔찍한 죄, 정말로 커다란 죄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래서 요비 회개해야만 회복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욥을 비방합니다. 욥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의 죄를 갖다 지적을 합니다. 욥의 아픈 곳을 찔러댑니다. 그자라도 상처받은 곳에 막 소금을 뿌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도움은커녕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면서 욥이 안타깝게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몫은 그 고난의 원인이 뭘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캐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몫은 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저를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격려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 분야예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욥기를 통해서 첫 번째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 오늘 제목과도 같죠. 욥의 결말. 결말에 가면은 결국엔 잘 된다는 겁니다. 결말에 가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항상 끝이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외면당하는 것 같고요. 당장은 버림받는 것 같고요. 당장은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 같고요. 예? 당장은 정의가 이 세상에 사라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결실을 맺고 선한 결말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가 의롭다는 걸 알고 계시고 믿음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억울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과정과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결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내가 지금 과정을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 기도 생활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내가 당장 참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한 만큼의 무슨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거든 반드시 잘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로 여러분 쉽사리 낙심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과정을 거쳐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요. 광야의 시련을 거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신 뒤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오랜 수고 끝에 천국에 여러분 귀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좋은 결말이 있기를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로또 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큰 실망을 안겠지만은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생활은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땀 흘리는 과정, 눈물 뿌리는 과정, 기다려야 되는 과정, 인내하며 예? 참 오랜 세월을 갖다 참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결말에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한 대가를 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결말, 오늘 제목이 욥의 결말인데 욥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보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욥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재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참 소중하지만은 자식이 여러분 자식을 다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에 병이 났을 때도 그는 견디고 인내했어요. 자기 아내가 돌아섰을 때도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그가 못 견뎌했던 게 뭡니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죄인 취급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그의 죄를 끊임없이 추궁하며 참으로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가 당하는 이 심적인 고통,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심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적인 고통.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심적인 고통을 아시기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욥을 위로해 주시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명하십니다. 너와 내 친구 빌닷과 소발, 내 종 욥과 욥의 말처럼 의롭지 못했다. 너희들의 말은 나의 이름을 갖다 빙자하면서 너희들이 했던 말은 하나도 옳은 게 없다. 너는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욥의 집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욥의 의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욥의 참으로 진실됨이 드러난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깨우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혹 남들이 내 심정 몰라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진실함을, 나의 순수함을, 예?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물질적인 복을 갑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약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갑절로, 원래 있었던 것들도 워낙에 많았는데 갑절로 또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멀어진 가족과 지인들이 돌아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이 필요한 욥, 고통을 당해서 뜬 모를 고난을 만나서 너무 힘든데 그는 외롭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도 그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했고 자기 아내마저 저주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악담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의 친지들도 점점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는 외로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그의 친척들이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도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 그의 아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 자식을 다시 낳았는데 그의 아내가 없어도 열 자식을 다시 또 낳았겠어요. 그의 아내도 아마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욥이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욥을 갖다 위로해주면서 그들이 금고리를 하나씩 가져오기도 하고 캐시타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화폐단입니다만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안겨주면서 욥을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욥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때는 그들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결말적으로는 결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넷째로 잃어버렸던 자녀들 대신에 열 자녀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식이 얼마나 귀한 걸 알잖아요. 한 자식도 아니고 열 자녀를 잃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열 자녀를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성격이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열 자식 죽으면 뭐합니까? 이미 살아보자면 열 자식의 그 상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열 자녀가 어디 사라졌습니까? 그 열 자녀는 이미 천국에 먼저가 있는 겁니다. 욥의 열 자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욥의 열 자녀는 천국에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다 갑절로 축복을 갖다 갚아주셨는데 욥에게 자식만은 갑절로 주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식도 갑절로 주신 거예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열 자식에 새로 태어난 열 자식까지 20명의 자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끝으로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욥이 14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까지 보았대요. 4대까지. 이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4대까지 보았으니까 증손자를 안고 산다면은 안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분은 아마 상당히 진짜 오래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고손자까지 봤으니까요. 그의 노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욥의 결말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안겨주셨어요. 의인의 결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의인의 결말, 믿음의 사람의 결말은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욥의 결말을 통해서 보니 참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이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참고 인내하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결말에 가서는 이렇게 놀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웠으니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까?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뭘 보았다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 오늘 제목처럼 욥의 결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살려고 하는 의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읍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잘 견뎌냅시다. 그래서 욥의 좋은 결말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결말이 좋게 맺어지는 그 끝에 가서 더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